단연 이 밥이 소문의 근원지이자 맛의 핵심일 텐데요. 이 진짜 밥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밥만 사가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렇죠. 보이는 건 오분 삼분 이런 건 보이는데요. 예, 예. 소스에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안 보이는 재료도 많이 들어가요. 다른 재료는 다 비슷한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 다른 사람 안 쓰는 재료를 특이한 거를 좀 쓰는 것도 있죠. 달인이 호언장담하는 필살기는 뭘까? 이거 뭐예요, 이게? 뚱채 나물이에요. 줄기상추라고 하는 이 생소한 채소, 맛이 궁금한데요. 고소하고, 어들어들하고, 쫄깃쫄깃하고, 내가 무시하고. 재료 자체가 신기해요. 요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맡아보면 꼬란지 향이 날 겁니다. 이제부턴 이 줄기상추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혹시 무슨 이거 뭐 참기름을 끓이나? 뚱채 찐 거예요, 그게. 뚱채 찐다고요? 네. 솥을 열자 코를 찌르는 오묘한 향이 퍼지는 정체모를 재료. 깻묵하고 열반가 넣어줬어요. 깻묵? 네. 아, 그렇지, 나도 참기름을 끓인 줄 알았어. 더욱 놀라운 건 깻묵 속에 감춰진 이것이었는데요. 이거 생선 같은데요? 가사비도 들고요. 잠깐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고? 깻묵도 들고 가사미도 들고. 생선 가자미? 네네. 시간을 거슬러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고소한 깻묵이 맛의 기둥이 되어주고요. 지금 딱 제철인 가자미를 얹어 바다의 감칠맛도 추가해주고 이 모든 맛을 시원하게 끌어올려줄 고추씨까지. 모두 줄기상추를 위한 맛의 조력자들인 건데 이때 눈길을 사로잡는 제4의 재료가 등장합니다. 그 이거 또 뭐 넣으신 거예요? 청각이에요. 네.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청각하고 찌면 안에 같이. 아니 지금 올려놓기만 해도 냄새가 죽입니다 진짜. 네, 청각 향도 좋죠. 예, 청각하기엔 좋지만 이게 똥차에도 장난도 네.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머리도 아직까지 못 따라간다는 거. 하지만 요리는 이론보다 현실이 훨씬 복잡한 법이죠. 구수함과 특유의 짠내, 칼칼한 향이 뒤섞여 온갖 향이란 향은 다 뿜어내는 줄기상추와 청각. 필감산 셰프 무슨 맛인가요? 내가 먹던 맛이 아니야. 깻먹고 가자미. 그 구수한 맛, 가자미 시원한 맛, 그리고 매콤한 맛 이렇게 다 배기 있어가지고 맛이 다르다니까요? 더 맛있다니까요?